이른 아침 시간이고요. 지금 시간이 5시 28분, 5시 반이네요. 제가 오늘 어딜 가는데 그 버스 시간이 6시 반이에요. 그래서 지금 딱 1시간 전이고, 여기서 터미널까지 가는데 한 30, 40분 잡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좀 쌀쌀하네. 이게 맞겠다, 22. 전북고속. 여기다 놓자, 여기다 놓자. 여기다 들어야 되니까. 신발 실었어요. 중산행. 전북고속을 타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자전거 좀 빼겠습니다. 왔어요. 지금 시간이 8시 반인데, 제가 가려고 하는 지린성, 그 중국집 군산에 유명한 데가 9시 반에 열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를 한번 들려보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아침 일찍 먹어버리려고 하거든요. 여기는 군산 시외버스 터미널이에요. 여기 지린성. 군산을 몇 번 왔지만 꼭 못 먹어보고 가서 여기서 먹고 가려고. 자전거 여기다 세웠어요. 그냥.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아침 겸 점심? 아침 겸 점심 먹고 바로 이제 전주 가려고 합니다. 여긴 진짜 처음 와봤어. 그 유명한 왔다는 거 지린성. 자전거 쫙 있어요. 자전거 저쪽에다 놓고 왔어. 야, 백종원 아저씨 사인도 있다. 야, 여기. 여기 가격 이거고 맛있겠어요. 이 끝맛이네요, 끝맛이. 맛있다, 근데. 맛있어, 맛있어. 뒤에서 떠나요. 한 10시쯤 됐을 거야. 이야, 이 매운기가, 엄청 매운데. 근데 멈출 수가 없어, 맛있어서. 그래서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먹고, 밥까지 먹었어. 한 4수, 5수 끝에 먹은 것 같아. 군산만 한 4, 5번 온것 같은데. 하여튼 한 네 번째 만에 먹은 것 같아요. 지린성. 이 길이 군산에서 전주, 그러니까 군산에서 익산 거쳐서 전주를 갈 수 있는 자전거 길에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꺾어서 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저쪽에 이제 저 산 너머쯤이 아마 익산일 거고요. 익산을 지나서 이제 이 강 이름을 모르겠네. 하여튼 강 따라가면 전주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망경강이라는데, 망경강. 아무튼 여기서부터 타고 가면 될 것 같아. 어르신, 이쪽으로 가면 전주로 갈 수 있습니까? 네? 전주. 이 길로 가면, 요 강 따라 가면 되는 거죠? 아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이, 거기 찾아왔어요. 감사합니다. 건너편에도 자전거 길이 있는데, 거기를 가려면 그래도 좀 국도를 타고 가긴 해야 돼요. 바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희 전주 우석대예요. 여기 망경강 지나오면서 보니까 저게 보이네. 저 어렸을 때 이제 서울을 가거나 경기도권을 가게 되면 항상 저희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이는 제일 큰 건물이 저 우석대 건물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저런 아파트도 없었던 것 같아, 기억에. 그래서 여기 호남 고속도로 이렇게 쭉 타고 가면 저것만 덜렁 보였는데, 야, 기억이 참 새록새록 하네. KTX인지 그냥 철길인지 모르겠는데, KTX 같아요. 위에 전선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그게 뚫려 있네요, 우석대 밑으로. 전주 시내로 들어왔어요. 계속 천변길 가다가 지금은 뚝방길로 좀 올라왔어요. 다리를 건너야 돼서. 여기 전주고요. 지금 1시 54분. 거의 2시가 됐네요. 여기로 들어갈 수가 있나요? 있을까? 들어가 버려. 이쪽으로 갑시다. 전주를 가로지르는 하천인데, 여기서 아마 갈림길일 거예요. 저쪽으로 이렇게 두 군데로 갈려요. 이렇게 가는 거랑 저렇게 가는. 저쪽 길로 갔으면 모우산 쪽으로 빠질 수 있고, 아, 저게 모우산인가 보다. 저 멀리. 저게 모우산 같아요. 아, 여기서 액션캠 화각으로는 안 보일 텐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모우산을 갈수 있고, 내일 가야 되는 데고요. 오늘은 이쪽 길로 가면 그 시외버스 터미널이 나와요. 거기 뭐 모텔들 많으니까 오늘 거기서 그냥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어찌됐건 전주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2시가 됐네. 몇 시부터 체크인이 가능할지 몰라서 일부러 천천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갈게요. 그렇지, 저게 시외버스 터미널이지. 오늘 첫 언덕이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가? 어떻게 가, 여기서? 모두는 갈수 있어 보이는. 넘어가기 힘들겠는데? 반차가 너무 세. 전주에요. 여기는 자주 와봤는데. 고속터미널은 건물이 바뀌었죠. 몇년 전만 해도 옛날 건물이었는데. 일단 왔는데, 싼 모텔 갈까 하다가, 일단 가보죠. 여긴데, 원래 여기 가려고 했는데, 가격이 저렴해서 여기 가려고 했는데, 25,000원이래? 그래서 여기도 괜찮겠더라고. 프란스코. 사람 많네.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런가 봐, 여기는. 결국은 군산에서 전주까지 왔어요. 여기 전북대학교. 정문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되게 유명한 문이잖아요. 왔고, 너무 시간이 일러서, 뭐좀 먹고, 커피라도 한잔하고, 그리고 들어가려고요. 네, 왔어요. 그래도 랜드마크에서 찍어야지. 이렇게 되고, 왔어요.